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일반 점표 입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시 주의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유의사항. 자, 시험 보실 때 일반 점표에 그 적용 입력은 생략하는 것이고요. 다만 타계정 대체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을 입력해야 됩니다. 적용 번호를 사용해서 이게 8번이죠. 예. 그 다음에 채권 채무하고 관련된 그 거래는요, 별도 요구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해서 거래처명을 입력해야 됩니다. 예, 세 번째, 이제 비용과 관련돼서 제조 관련된 거는 500번대를 판매비와 관리비 관련된 거는 800번대를 사용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 유의사항에 의거해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의 당좌자산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의 중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발행 당좌수표, 즉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수취 시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자기합수표 수취 및 지급 시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만기 1년 이내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처리합니다.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 당좌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당기매매증권 취득 시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당기매매증권 처분 시 지급하는 수수료는요, 당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에서 차가감합니다. 받으러 만기 이전에 매각 할인 시 할인료의 이름은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요, 상품, 제품, 매출 시 사용합니다. 재고자산 매출 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 부족 시에는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당좌자산의 계정 과목 코드가 다음과 같으므로 이 번호를 숙지하시면 좀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문제를 읽는 동안 여러분은 이 분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1월 1일, 주식회사 우정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했다. 자, 이게 정답이 이게 매입이니까요. 매입의 계약금은 선급금이거든요. 선급금. 1,500만 원. 그 다음에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1,500만 원. 자, 그리고 선급금이 채권이므로 거래처 입력 대상이기 때문에 분기의 답을 쓰실 때도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읽는 동안에 분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기가 불가능하면 분기를 못하겠다라고 그러면 좀 설명을 잘 들으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분기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해보면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그 계약금은 이제 선급금입니다. 매출하고 관계되는 계약금은 선수금이고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야 하고요. 전산세무 2급, 자,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 회사 코드는 세무갑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요.
자, 1월 1일부터 거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에 거래가 많으면 일자를 하단에다 쓰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일자를 하단에 쓰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은 차변에 선급금 이렇게 되고요. 거래처 입력 대상이므로 거래처 우정을 넣으시고 주식회사 우정 금액 1,5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 때 차변, 대변 입력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월 2일.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회사 화목, 상장회사의 주식 5,000주를 한 주당 만 원에 매입하였다. 매입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이라고 그랬으므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처리하십니다. 금액은 5,000주 곱하기 만원 해가지고 5,000만 원 쓰게 되고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되는 그 매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영업의 비용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 비용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참고에 내용이 나오지 않으므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900번대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984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1%를 넣으시고요. 자,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3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중인 주식회사 다나와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8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중간 배당인데요. 중간 배당인데 배당금을 금전으로 받으면 배당금의 이름은 배당금 수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넣으실 때 중간 배당금으로 많이 넣으세요. 얘가 아닙니다. 배당금 수익입니다. 중간 배당금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중간에 배당을 받았다고 그래서 중간 배당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배당금을 치면 나오거든요. 중간 배당금은 배당을 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배당을 받는 회사는 금전 배당 받을 때 배당금 수익으로만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걸로 쓰시고 많이 그래요. 자, 그럼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입니다. 대변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단기 매매증권 계정에 32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식회사 금강의 주식을 500만 원에 처분하고, 비싸게 처분했죠? 처분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붕괴하고 계시는 거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받겠습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320이 되죠? 단기 매매증권을 이제 비싸게 팔았으므로 대변의 수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수익 계정을 써야 되죠. 수익의 발생 대변이므로. 자, 그래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이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2015년 11월 5일에 구입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동해의 주식 1,000주를 1,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처분 대금은 거래 수수료 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으며 증권 거래세 4만 5천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료를 보시면 2015년 12월 5일에 취득한 그 주식은 2천 주고 18천 원에 취득했고 취득 시 부대 비용은 6만 7천 원입니다. 네, 그런데 2015년 12월 30일 결산일이죠. 시가가 16천 원이 된 겁니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의 장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는 자료고요. 4번 문제에 비해서 5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죠. 그런 차이를 좀 보면 일단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에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장부 금액은 장부상에 써져 있는 금액인데요. 최초 취득 시에는 취득 원가가 장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에서. 그래서 최초 취득 시에 18,000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한 주당 단기 매매증권의 그 금액이. 그리고 그 취득 시 부대비용은 취득할 때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무시하는 거고요. 이 18,000원짜리가 12월 30일 결산 시에 16,000원이 됐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결산 시에 해당되는 금액이 변동이 생기면 그 금액으로 장부 금액을 평가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장부 금액을 수정하게 되면 16,000원짜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회사 장부에는 지금 1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6,000원짜리 2,000주 이렇게 되겠죠. 이 16,000원짜리 2,000주 중에서 1,000주만 판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처분할 때, 우리 단기 매매증권 처분할 때 장부상에서 없애야 될 금액입니다. 얘를 얼마에 처분했냐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일단 이거 계산해 보시면, 1,600만 원이죠. 얘를 얼마에 처분했다? 1,500에 처분했다. 처분 이익은 얼마 발생해요? 100만 원. 처분 손실. 죄송합니다. 처분 손실은 100만 원 발생돼요. 처분 손실은 100만 원 발생됩니다. 1,600만 원짜리를 1,500에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처분할 때 수수료 등이 발생됐죠. 수수료하고 증권 거래세.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 수수료 등이 발생되면요.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옆에 그 이기적인 팁을 잠깐 보시죠. 예. 장부 금액을 초과해서 처분할 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고요. 장부 금액 이하로 처분할 때는 그 수수료 등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 지금 100만 원난 상태에서 그 수수료 등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되므로 수수료 만 원에 증권거래소 4만 5천 원 하면 5만 5천 원이 플러스가 돼야 되죠. 결국 이 회사가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면서 손해는 105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얘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분개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입력을 차변 대변순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도록. 차변에 보통의 그 수수료 만원 지하고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1499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아, 차변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이제 비용이므로 차변에 써야 되고요.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105만 5천 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1,600만 원. 그 다음에 그 증권 거래세 현금으로 준거 마지막 처리해야 되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거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소금 3천만 원. 이거 받으러 옴이죠, 계정 과목. 할인하고 할인 비용 7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자, 매각 거래니까 받으러 옴을 대변에다 써야 되죠. 그리고 할인 비용이 중요한데요. 할인 비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자, 얘가 이제 비용이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70만 원입니다. 차변의 보통 예금 70만 원 차감한 금액 2930만 원입니다. 대변에 받을 엄이고요. 이게 채권 계정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겠습니다.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 만기 1년, 만기가 되어 원금 1천만 원과 예금 이자 4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5만 6천 원이 원천 징수된 후 잔액 34만 4천 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되었다. 자, 그러면 원금하고 이제 이자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기예금 통장이 만기가 됐으니까 이제 원금은 1천만 원이고요. 이자는 40만 원이죠. 계정 과목은 이두 개는 대변해서 해야 됩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회수됐으므로 정기예금 자산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옮기고 자산의 감소이므로 그다음에 이자는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해서 해야 되죠. 이자에 따른 이자 소득에 따른 그 세금 원천 징수된 거는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은 기중에 원천 징수된 법인세와 중간 예납한 법인세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법인은. 따라서 이게 기중에 원천 징수된 그 세금이므로 이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리 이 법인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 법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제외한 돈 보통 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의 선납세금.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정기예금. 대변의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이자 전체 금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8번. 1월 8일. 다음은 주식회사 지담의 보통예금 통장 거래 내역이다. 다음에 통장 거래를 선납세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일반전표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입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8만 6천 원 들어왔는데 이 8만 6천 원은 예금 결산이자 10만 원에서 이자 소득세 1만 4천 원을 제외한 순액으로 입금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똑같은 타입입니다. 자, 이자에 세금 제한 거, 세금 제하고 들어온 거, 이 부분만 회계 처리하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가 발생했고 세금 제하고 들어온 것이므로 차변에 선납세금부터 시작됩니다. 14,000원. 차변에 보통예금 86,000원. 대변에 이자수익 10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에 현금으로 지급한 가지급금 90만 원은 영업팀의 이무영 씨가 대전에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비로 다음과 같이 정산되었다. 단, 가지급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함. 출장비 지출 내역, 교통비와 음식 숙박비 87만 원, 남은 현금 잔액 3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90만 원 현금으로 줬는데 87만 원만 쓰고 3만 원 남겨온 거죠. 자, 가지급금은 그 내역이 밝혀지면 장부에서 제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가지급금이란 이 계정이 현금은 나갔는데 그돈 얼마 쓸지를 모를 때, 어떤 목적에 쓸지 모를 때, 그럴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산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변에 여비교통비입니다. 판관비 선택하시고, 영업팀이라고 그랬으므로 87만 원. 남은 현금, 차변에 현금 3만 원. 자, 가지급금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옮겨서 없애게 되는 거죠.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주식회사 감성물산에 대한 정지. 작년이죠. 외화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60만 달러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받았다. 유화대금을 받았다는 말이군요. 단 정기 말에 외화 자산 평가는 적절하게 하였다. 자, 이거 2015년 12월 31일 기준환율 달러당 1200원. 그 다음에 입금된 2016년 1월 10일 적용환율 달러당 1100원. 자, 이거 외화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죠. 자, 이론편에 학습한 걸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외화 거래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외화 거래가 종결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서 계속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론 다 해놓고 실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론하고 그 부분만큼 실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학습 능률성에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전산이 들어간 전산 회계, 전산 세무는 다 그렇게 하셔야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외화 거래 종결과 관계돼서 이제 환율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장부상 환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 거래가 끝났을 때, 거래가 종결됐을 때그 환율을 비교해서 환차손 환차액을 처리하도록 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외화를 외상으로 팔았을 아그 우리 회사에 그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작년에 외상으로 팔았다면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때 당시 환율로 전부 다 써놓습니다. 이게 1200원 써놨을 거예요. 1200원이 아니라 이렇게 안 나와 있네요. 예. 그때 당시 환율로 이제 써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결산을 하게 됐다. 대금은 받지 않았는데 결산을 하게 된다면 결산일자 12월 31일자로 이 해당되는 여화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여화를 평가해서 결산일자, 그때 당시 환율로 외화를 평가해서 장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있는 금액의 그 환율이 최초 거래 시의 환율에서 결산 시 환율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달러당 1200원이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대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금을 받았을 때 환율이 달러당 어떻게 됐어요? 1100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 떨어졌습니다. 100원 떨어졌죠? 자, 이게 100원이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죠. 이 거래는 외화 채권이고, 받아야 될 채권의 경우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손실의 이름을 외환차손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환차손 얼마 나왔는지 잠깐 계산해 보면, 외환차손은 자 100원 떨어졌으니까 100원 곱하기 60만 달러가 되겠죠? 60만 달러. 가서 6천만 원에 외환차손이 발생되는 거죠. 외화거래가 종결되면 그 환차액과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거래가 종결할 때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변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외화거래 붕괴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일단 이걸 써놓는 거예요.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외화가 아니라면 이걸로 끝나는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금액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외화라면 이게 환율이 끼어 있어서
외국 돈이 나오므로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서 환율에 맞춰서 바꾸면서 환차익이 발생되는 거죠. 지금 외환차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외환차손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금액을 쓰면 되겠는데요. 차변에 일단 보통 예금은 60만 달러 받은 건데 6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고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왔을 때그 환율로 처리해야 되므로 60만 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받은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외상매출금은요. 외상매출금은 60만 달러치 외상으로 팔았는데 환율이 최초 거래 시에서 그 다음에 결산 시에 환율로 변경됐으므로 1,200원 이렇게 1,2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요. 예, 받아야 될그 돈은요. 60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함으로 6억 6천만 원이고 받은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온 돈은 외상 매출금은 6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했으므로 예, 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외환차손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통장에 6억 6천만 원, 보통 예금 얘는 7억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 문제 이런 관련된 거 나오면 문제 푸실 때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전산 세무 2급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낸 겁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했으므로 차변에 보통 예금 차별의 외환차손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고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므로 주식회사 감성물산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1월 11일 전기에 미국 황금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한 외화 장기 차입금 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 15,000 달러를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여 상환했다. 자, 이거 빨리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렇게 먼저 써놔요. 회계 처리를 빨리 해야죠. 장기 차입금,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이렇게 써야 되죠. 예. 외화 문제가 끼어 있으니까 거래가 지금 끝나는 거죠? 예, 앞에 문제가 똑같이 환차익인지 환차손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자, 이 문제도 앞에 문제와 똑같이 예, 정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결산일에 환율이 보이죠? 예, 1,100원. 1,100원이었는데 대금을 갚았을 때 환율이 1,050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떨어짐. 우리가 갚아야 될 외화 채무죠? 예, 갚아야 될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환율이 떨어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외환 차익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50만 달러라고 그랬죠? 계산기를 가지고 50만 달러 곱하기 환율은 1,100원으로 됐을 거예요. 차입했을 때 환율에서 이제 결산 시 환율로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자는요. 이자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00달러. 15,000달러인데 이자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지급할 때. 지급할 때니까 1월 10 1일자 환율로 이제 나가게 되겠죠? 1월 11일자 환율로, 예. 1050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예.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가야 될 외화는 50만 달러에다가 더하기 15,000달러.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이게 외화고요. 환율은 1월 11일자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1050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갖고 이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차변에 장기차입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장기차입금 황금은행이 되는 거고요. 금액을 계산하시고 차변의 이자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환차익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황금은행으로부터 2014년에 차입하여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한 외화장기차입금 20만 달러를 이자비용 6천 달러와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상환했다. 똑같은 문제죠? 따라서 환율을 얼른 보시면 돼요. 1070원에서 1100원이 됐으므로 30원 올랐잖아요. 11번은 하락했지만 12번은 올랐습니다. 갚아야 되는 거니까 환율이 오르면 안 좋죠. 외화 부채는. 그래서 외환차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외환차손. 그러면 똑같이 분개하는 것이죠. 계산을 해서 차변부터 장기차익금 황금은행 자 금액은 20만 달러 곱하기 1070원 장부에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다음 이자비용 6000달러를 12일자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12일자 환율사 되죠. 1100원 차변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외환차손이 발생됐죠? 예, 거래가 끝나는 것이므로 600만원 30원 곱하기 20만 달러 이렇게 했고요. 예. 대변의 보통예금 예.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